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He comes and goes very quickly. 그가 오고 가기를 매우 빨리 한다. 이게 뭐예요? 다리에, 발에 wings 달려있는 거죠. 그 얘기를 바로 뒤에 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정답은 뭐냐면 여기 5번에 오면 되겠어요. 그렇죠?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봤고요. 봤지만 보시면 his personality는 그의 성격을 말하는 거였고요. His facial expression은 표정이에요. 표정. facial은 얼굴이란 말이죠. 얼굴의. 이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죠. 그지? His gesture, 이건 그의 몸짓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아니죠. 그의 외모에 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지? 자, 윗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속담인데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strike,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러니 뭐야? 쇠죠, 쇠. 응? 쇠가 달궈졌을 때 strike. 쳐라, 이 말이에요. 달궈졌을 때 쳐야지, 씻고 난 다음에 쳐봐야 모양이 안 변하죠. 그지?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하라는 얘기야. Every dog has his day. 모든 강아지들은 자기 날이 있어. 이거 뭐냐면, 우리말로는 쥐구멍에도 뭐 볕들 날, 볕들이 아니고 볕들이야. 별 들어가다 들, 알겠지? 있다. 그지? When one door shuts, another opens.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게 지금 우리 말에 어울리는 게, 우리 말은 속담은 사실 없지만 있는 그대로. 이건 뭐 솔직히 해석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거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응? 그지? 예. If opportunity does not knock, build a door. 자, 기회가 노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문을 만들어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운명이라고 하는 거 믿지 마라. 그 네가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죠. 네. 자, 아이고에.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Success occurs when opportunity meets preparation. 자, 성공은 Success는 성공이죠. 성공은 자, 그 기회가 Opportunity, 기회가 Preparation, 준비를 뭐 했을 때? Meet, 만났을 때 Occurs, 발생한다. 그죠?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도 맞긴 맞지만 가장 어울리는 속담 뭐예요? 그렇죠. 쇠가 달궈졌을 때 쳐라라고 하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뭐예요? 우리 속담 뭐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 쇳불도 당김에 빼라. 솥불 있잖아, 솥불. 달궈졌을 때 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different from what is normal. 자, normal은 정상적인이란 말이잖아. 정상적인 것과는 다르니 뭐 unusual이지, 그지? 그래서 답은 unusual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